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예, 날씨가 그래도 좀 쌀쌀해졌어요. 예, 곳곳에 그 많은 그 폭우가 내리긴 하지만, 예, 그래도 선선해져서 다행이긴 한데, 이 무더운 7월에 이런 이상 기온이 온다는 것도 뭔가 그 천재 지변, 아니 올 것 같은 그 불길한 예감도 들고요. 여러분들이 그 경제적으로도 많이 요즘에 어렵고 답답한 일이 또 많이 있고 불안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 그 점집 예, 무속인들을 많이 찾아가는 것 같아요. 예, 그분들한테 뭘 물어보면 지나간 거 다 맞출 수 있죠. 예, 그 어떤 그 영적인 예, 조상신을 받았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귀신 예, 신 예, 그런 분들한테 물어봐서 이제 그거를 쪽집게 뭐 무당이다 뭐 이제 이런 사람들도 더러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데도 많이 가시고 또 요즘에는 신형 그 종교 뭐 교주들이 많이 탄생이 돼요. 그 마음수련원의 우명선생이라고 예 그분을 비롯해서 뭐 다놀드니 뭐 그 많은 제3제4의 수행을 수행을 하는 단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많이 유혹하고 그러고 있는 그런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. 또 그 정법 강의라고 진정 선생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교주인데 여러 불자님들이 또 그쪽으로도 또 많이 가신 것 같아요. 어떻든지 간에 지금 시대가 불안한 상태에서 또 말법 시대다 보니까 정말로 고귀한 이 부처님의 말씀보다는 그 혹세무민하는 예, 그러한 어떤 좀 사이비 쪽으로 좀 많이 예, 여러분들이 가시고 예, 그러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불교에서는 그러면은 이 사주팔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? 예. 불교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연월일시 그거는 이제 전생에 이제 말하자면 내가 갈고 닦았던 어떤 그 까르마 예, 습식, 업식이라고 볼 수 있죠. 예, 그 전생의 업식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나라에 어떤 부모를 택해서, 예,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태어나는 거죠. 그 어떤 연월 일시에, 예.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게 그 사주 명리학 공부를 이제 스님네들은 뭐, 수행하면서 거의 다 자연스럽게 그 사주 명리학을 자연스럽게 통달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많이 맞습니다. 예, 많이 맞아서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사람이 매 연월 일시만 알면 예, 그 사람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인품의 그 그릇을 가지고 있으며 초년에는 어떠했을 것이고 중년에는 어떠해야 할 것이고 또 말년에는 어떠할 것이다. 이제 이런 게 이제 대략 예, 나옵니다.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종교인 양, 마치 그게 어떠한 내 귀처인 양,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시는 건 오산입니다. 거기에서는 어떠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.
결국은 우리가 참 이 부처님의 그 위대한 위실력에 그 자비와 지혜에 의지를 하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안에 이 그 부처님의 성품, 무한한 능력을 가진 그런 부처님의 성품을 끄집어내서 발현시켜야지만이 결국은 우리가 살아서도 평온한 해탈의 상태에 들 것이오. 우리가 죽어도 정말 그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말하자면은 불교에서 그 사주 명리학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그 전생의 까르마로 이제 이미 생긴 거와 뭐 어떤 나라의 어떤 부모를 선택해서 어떤 연월 일시에 태어났느냐가 이제 전생의 까르마인데 그게 이제 그 한 30%에 됩니다. 예, 30% 되면은 여러분들 안에는 그 무한한 그 부처님의 그 능력, 그 다이아몬드, 예,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러한 보석이 여러분들 안에 예, 그 불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. 예, 그러면 오늘 하루 좀 더 보다 나은 내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삼복에 귀의하고 그리고 열심히 내 자신을 갈고 닦아 나가고 내 몸과 마음을 잘 알아차리는 거, 예, 이것만이 나를 구제하고 또 내 가족을 구제하고 내 이웃을 구제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를 구제하고 전 인류를 구제하고 그리고 모든 법계 중생을 다 구제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여러분들이 불교를 실천하고 수행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 그 뭐 코로나 핑계대고 그 많은 사찰에 가시기보다는 무슨 동자신이니 총각신이니 그 신을 받은 이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빠져서 거기를 다니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뭐 앞뒤가 다 맞지도 않지만 짜짓기를 해가지고 그럴싸하게 신흥 종교가 생겨나는 그 교주 밑에서 여러분들이 그 개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마냥 내 모든 걸 다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재물을 뺏기면서 예 참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분명히 사주팔자 연월일시는 전생의 업식으로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그릇이나 예, 초년, 중년, 말년 이거를 가늠할 수가 있는 예, 그러한 학문이에요. 예, 그러나 거기에만 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예, 그게 예를 들어서 30%인데 예,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, 예, 나쁜 습관은 고치고 참 좋은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이 정진하고 수행하느냐. 그래서 내 안에 이 엄청난 보고가 있다는 걸 알고 이 다이아몬드를 끄집어내서 참 쓰느냐, 이 무한한 능력을. 예, 이것만이 답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교를 해야 되고 불교를 실천해야 됩니다. 예, 이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.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명심하셔서 뭐 가끔 여러분들이 답답하다고 타로도 보러 가고 그 영
영점 뭐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아, 뭐 뭐를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대부분 그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거기에 현혹돼서 그냥 그게 전부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. 이 신흥 종교도 무수하게 요즘에 그 교주들이 탄생을 하는데, 예, 그 마음 수련원이나 뭐 정법 강의나 뭐 이제 이런 데 가서 얘기 들어보면 처음에는 참 그럴싸합니다.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내 안에 그 어떤 그 중심을 잡고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딱 스톱을 해야 되는데 그냥 흑세무민하게 거기에 빠져서 심지어 불교를 평생 하시고 그 부처님과 삼국계 귀한 사람이 이제 이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예 그쪽 세계에 몰입이 돼서 그게 전부인 양 예 그렇게 생활하시는 예, 그런 분들을 볼 때는 정말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.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예 우리가 내 안에 중심을 꼭 잡고서 이 무한한 자비와 그 무한한 지혜를 갖추신 이 우주 법계 삼라만상에 가득 계신 제 불보살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귀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내 힘에 따라서 수행하시고 예 그 다음에 많은 열심히 공부하시는 이 스님들한테 어떤 자문을 구하시면 예 무료로 다 그 여러분들한테 길을 안내를 해 주십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 전 재산을 탕진하고 전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 뭐 시간을 다 그 탕진하면서 예 그런데 그 혹세무민하게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예,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영상 찍습니다. 여러분 아무리 힘이 들어도 마음의 중심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첫째 믿으셔야 되는 거지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귀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. 오직 삼복계에 귀하고 여러분들 안에 불성에 귀하십시오.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